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바둑 두 번째 강의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난 바둑 강의를 통해 기초를 탄탄히 다지셨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바둑의 흑마와 바둑판의 선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은 상대보다 더 많은 집을 지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하고 많이 차지해야 상대보다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개수의 돌을 놓더라도 효율적으로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각 상황에 맞는 행마법을 배우시면서 어떻게 초반에 판을 잘 짜실 수 있는지, 또 중반에 전투가 일어날 때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바둑판을 함께 보시죠. 자, 이 넓은 바둑판에서 특히나 초반에 어떤 식으로 돌을 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바둑판은 가로가 19줄이고요. 세로가 또 19줄이에요. 자, 이 바둑판에서 이 끝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일선이라고 합니다. 자, 일선은 바둑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선이에요. 사망선이라고 하는데요. 돌이 잡히기 매우 쉬운 선이라서 초반에는 웬만하면 두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근을 1의 1이라고 하는데, 이 1의 1의 자리가 바둑에서 최악의 자리가 되겠죠. 만약에 일선에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이게 단수기 때문에 도망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따라 나가면 이게 일선이잖아요. 자, 흑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시다시피 이게 아무리 우주 끝까지, 지구 끝까지 도망을 가더라도 쭉 도망을 가다가 이 부근에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선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두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사망선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패망선이라고 하는데요. 두면은 망한다, 그래서 패망선이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초반에 두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자, 이게 왜 패망선이라고 하냐면, 지금 보시면 세 개를 두었는데 이 안에 한 번 둘 때마다 한 집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은 패망선, 이제 두면은 망한다라는 선이고,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둘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초반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둑판에 굉장히 더 좋은 선이 있는데요. 세 번째 이 3선은 실리선이라고 불러요. 집짓기에 최적화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귀와 변의 집을 확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세 번을 두더라도 확실하게 안에서 실리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둑에서 이 3선을 또 유심히 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4선, 여기는 세력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앙에 세력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선입니다. 이 4선은, 이 세력선은 실리보다는 세력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3선과 4선을 같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실리를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높게 두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5선을 두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5선은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 집이요, 오히려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선은 너무 높아서 상대방이 침투를 하면 좀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서는 특히나 초반에는 5선보다는 이 4선, 세력선과 그리고 실리선을 함께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또 메인 주제죠. 행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행마,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행마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돌이 있고, 이렇게 두는 게 입구자 행마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도 입구자 모양이죠. 이 입구자 행마는 정말 튼튼해요. 백이 아무리 오더라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세 점이 다 연결이 됐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무적이 와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만 발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입구자 행마 튼튼하지만 발이 느리다. 그리고 두 번째 행마를 알려드리면 자, 요거는 어떤 행마일까요? 날일자 행마라고 하는데요. 이 날일자 행마는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행마입니다. 이 날일자 행마는 사실 입구자 행마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실해 보이지만 발이 빠르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귀에서요. 이제 소목을 두고 이 날일자 이렇게 두면은 이 안의 집을 아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딱 두 번밖에 두지 않았는데 안에 한 10집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행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목자 행마입니다. 자, 눈목자 행마의 특징은 날일자와 입구자보다 훨씬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좀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눈목자 행마도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아주 효율적인 행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상대방이 많은 곳에서 이런 눈목자를 하다가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역습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행마는 눈목자 행마가 되겠고요. 물론 또 귀에서요. 아까 날일자 행마를 했지만 이렇게 눈목자를 둬서 귀에 집을 또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또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약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행마 가볼게요. 네 번째 행마도 바둑에서 굉장히 좋은 행마인데요. 바로 한 칸 뛰는 행마입니다. 아주 경쾌한 행마라고 볼 수 있고요. 바둑 격언 중에 중앙으로 한 칸 뛰매 악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실전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보통 좋은 행마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행마는 두 칸 뛰는 행마예요. 이거는 한 칸보다 발이 더 빠르죠. 빨리 나갈 수가 있지만 좀 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행마만 배워두셔도 충분히 바둑에서 좋은 행마를 구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행마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실전을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흑이 귀를 차지하고요. 우리는 이제 귀가 좋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귀를 하나씩 차지를 하고 그리고 흑이 이 날일자를 둡니다. 이 귀에서 날일자를 둘 때는 또 날일자 굳힘이라고 하는데요. 귀의 굳힘이라고 하죠. 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수고요. 그랬더니 백이 너가 날일자를 뒀어? 그럼 나는 이번에는 눈목자를 둬서 더 많은 집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단단하게 집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날일자는. 하지만 이 눈목자는 더 많은 집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둘 다 좋은 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랬더니 흙이 우리가 배웠던 이 두 칸 행마를 하는데요. 이렇게 변해서 삼선으로 또 우리가 배웠던 실리선 삼선으로 두 칸으로 두는 거 두 칸 벌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칸을 벌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멀어요. 근데 이 두 칸을 두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이 백의 한 수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일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이렇게 막으면 백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칸 벌림, 변으로의 두 칸 벌림은 아주 튼튼하면서도 100% 이 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더니 백이 입구자를 갑니다. 입구자를 가면서 이쪽의 실리를 완벽하게 굳히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흑이 이쪽 집을 가져갔고 백은 이쪽 집을 가져갔죠.
자, 그리고 나서 흙이 입구자를 뒀네. 그럼 나도 입구자를 둬서 여기 집을 가져가야지 해서 입구자를 뒀어요. 하지만 이수는 좀 어떨까요? 이수는 우리가 배웠듯이 이선이죠. 패망선의 입구자. 특히나 이런 초반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옹졸하게 두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도 입구자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내 돌이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튼튼해질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눈목자나 벌려가면서 집을 극대화하는 게 좋겠죠. 자, 하지만 실전의 흙은 여기를 두니까 백이 또 날일자 구침을 하면서 집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랬더니 흙이 한 칸으로 우리 한칸띔을 배웠었죠? 한칸띔을 하면서 이 집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수도 사실은 약간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2선이잖아요. 흙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4선으로 똑같이 두 번을 두더라도 더 많은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을 두면은 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도 약간 실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백이 여기를 뒀어요. 이 두 칸 벌리는 자리 아주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12수를 봤는데요. 자, 누가 더 이 포석에서 잘 두고 있는 걸까요? 백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흙은 이 두 번의 실수를 했죠. 사실 바둑은요, 내가 잘 둬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보다 실수를 덜 하면 이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게 바둑을 이기는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 2, 3, 4선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행마에 대해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 행마법만 잘 익혀놔도 바둑을 두실 때 기본 구색은 충분히 갖추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탄탄한 포석을 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격 기술인 양단수와 또 촉촉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